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정품 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정품 인증 없이 배경화면 바꾸는 꿀팁입니다. 요즘은 USB만 있으면 언제든지 컴퓨터에다가 윈도우를 재설치할 수 있죠. 하지만 정품 인증을 하지 않으면 바탕화면, 배경화면을 바꿀 수가 없어요. 대부분 컴퓨터 전문가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정품을 설치를 하고 별다른 크랙 없이 아주 쉽게 배경화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컴퓨터 배경화면이 있는데요. 개인 설정으로 가가지고 배경을 바꾸려면 여기 PC를 개인 설정하려면 먼저 윈도우 정품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는 배경화면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경화면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진으로 바꾸려면 먼저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뭐 어디든 상관없이 저장을 해줍니다. 사진을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고요. 그림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림판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불러옵니다. 사진을 불러와 주시고 다시 파일, 바탕화면 배경으로 설정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채우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하면 바뀌었죠?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림판을 열고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림판에 옮겨지면 여기서 바탕화면 배경으로 설정, 그리고 채우기 이렇게 누르면 네, 바뀝니다. 다시 그림판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여기서 바탕화면으로 채우기. 짜잔! 네, 이렇게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시는 배경화면으로 정품 인증 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컴퓨터 전문가 아니니까 컴퓨터에 관련된 질문은 하셔도 잘 모릅니다. 대신 안경에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